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알렐루야. 열방 주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저녁 다민족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 단기 선교와 또 한국에 또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오실 텐데 그 기간 동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복음 선포되는 곳마다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땅끝에서 주여 오실 길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하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특별히 다민족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5천명 이상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그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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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을 하여 주시는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다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것마다 오늘 예배하실 때를 모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양육단 성장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등가하며 받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의 나라가 평강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영광이란 편한 내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드러운 평강을 부드러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남편의 교회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한국의 복지 배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시작은 말씀의 순간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부정과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노을성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부드러워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무리하는 사명 감당하게 우리가 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는 다민족 기대를 이어가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타락과 범죄를 하나님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취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땅이 깨어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한 삶을 섬기게 하시오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신명도 그냥 왔다가지 않냐도록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이처럼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때 살아가는 어려움과 역경과 힘들 때에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람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승리하고 사람이 오늘도 이처럼 귀한 자리에 참석하여 주 앞에 귀하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세계 곳곳에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셨고 인도하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한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상급 쌓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선지어 저희들이 행복한 교인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귀한 저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들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삶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삶이 같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심령이 낮아져서 겸손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에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의 생애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서 경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한경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능력 권능의 충만함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귀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다민족 삼지 연합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의 맞이 주님 울부짖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맞이 지어 무섭게 타락해가는 이 미국을 사랑 위하여 저희들 사랑의 하나님 맞이 정말 기도하며 사랑의 맞이 주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사랑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맞이 미국이 사랑의 그동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았사오나 지금 사랑의 하나님 맞이 포르노와 사랑의 마약과 사랑의 동성애와 각종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가서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 사랑의 불쌍한 이 미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살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저희 교회에 세워진 귀한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세계 곳곳에 전파되며 사랑의 하나님의 그들을 제 사역 속에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귀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곳에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세계 선교의 삶의 귀한 뜻을 가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죽기로 맹세하고 사랑의 아버지 주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주여 주님의 복음을 주여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강건케 돌아가시고 주여 삶의 주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은혜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가 애쓰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같이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주여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제3회지 주여 앞으로 남은 사역 속에서 인도 사역에도 같이 하시고 성령님의 한국의 주여 집회에서도 같이 하시고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같이 붙들어주셨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1일부터 12일 먼저 주자 11월 6일 금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빅데이 컨트롤에서 열립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할렐루야 나이트가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은혜 광장과 다름에서 있습니다. 풍성하게 준비될 이번 행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사역국에서는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 지정센터 한글교에서 영화 리듬을 상영합니다. 한글 자막도 준비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커뮤니티 건강관리는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리신 스포츠의 지정센터 로비에 가입했습니다. 서울센터의 직접 예방 접종으로 합니다. 2016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오늘 오후 5시 연합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팀과 세계적인 팀을 구성한 기도가 필요한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해주시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도와 대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주말 수양회가 그레이스 인카운트 주말 수양회가 있었어요. 주말 수양회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든지 모범 시민이 있어요. 그 모범 시민은 이 최고 국가의 통치자 대통령이나 또 왕으로 하여금 상을 받고 그리고 그 모범 시민은 그 나라에서 정말 누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 중심은 바로 평강,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방향을 바꿔서 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침입한다, 침노한다, 이것은 이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이 저주받은 그런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해서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되고자 하는 이 장자권을 갖고자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그리고 자기의 살은 매끈하니까 형은 살에 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털을 가지고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축복기도를 받아요. 이 축복기도를 받은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불법이요, 방법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중심에 정말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도무지 천국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진 저 사람도 아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열망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천국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회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어요. 이 계속해서 병이 점점 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약을 써봐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은혜를 갈망하니까 바로 자기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에게서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넘치면서 혈류증의 그 근원이 싹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간절하게 자기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정말 도무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 제대로 돈을 정상적으로 벌면서 잘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돈을 토색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자기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체면에도 불구하고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바로 사모하는 이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려졌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복음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그리고 정말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저 천국 문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편안한데 아 나는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바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 정말 자기의 형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시기, 거의 정복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이 갈렙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무지 상황적으로 그 아낙 자손 키가 장대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완전히 무장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산지를 정복할 수가 없죠.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갈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나이가 지금 85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고 그 산지는 분명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 이분은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요,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해안 지역을 다니면서 이 정복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 이 해안 선교가 이루어진 때문에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허드슨 텔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뱃길이 닿는 곳에만 선교해서는 안 된다.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외국 사람이 그때 당시 서양 사람이 중국에 가서 정말 내지에 들어가서 참 그 지금도 뭐 중국이 참 어려운 환경들이 시골에 가면 많은데요. 뭐 그때 당시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그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텔러는 내지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때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무려 900명이 넘는 많은 헌신자들이 선교사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73세에 중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넓혀져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을 왜 안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버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왕 노릇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바로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땅에 좋아하던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가옥과 전토를 버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들이 버려질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고 포기되어질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에,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뭘,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을 얻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십계명 지켰니?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바로 너의 것들이 포기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싶은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네. 내 물질을 포기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지만은 지금 그 물질은 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결국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것, 그 작은 물질, 그 작은 지식,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 이 소경된 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해 조용해.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갔느냐. 주님 앞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이 소경에 있어서 이 겉옷은요 진짜 재산입니다. 이 소경에 있어서 겉옷은 이 잠자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활용품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예, 소경된 자로서. 근데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때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 눈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환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 눈도 뜨고 싶고 그냥 겉옷은 그냥 계속 붙들고 있고 이것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세계가 쫙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누릴 축복 그 행복 그것이 뭘 뻔 뭐냐면 나중 일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열려지면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쫙 열려져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근심 속에 사는 거야. 혹시라도 겉옷 벗어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겉옷을 꽉 잡고 설교를 듣는데 지금 겉옷을 꽉 잡고 이거 못 벗어. 그 누더기 같은 거 벗어버리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실 텐데. 근데요, 이상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홈리스들 있죠. 그 보면 그 보따리를 꼭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보따리. 근데 그걸 그냥 안 뺏기려고 얼마나 그든. 그 그냥 다 쓰레기인데 말이에요. 그거 다 버리면은 새 거 싹 줄 텐데 말이에요. 그거 그냥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도 예민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자기가 좀 아는 지식, 그 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냥 주님 앞에 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편안하게 예수만 부인하고 예수만 안 믿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바로 순교자는 참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그 받을 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후회 없는 일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 것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에 선택한 삶, 후회 없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바로 내 자신의 불의, 죄,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님이 인정하는 세 사람 의인들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보세요. 노아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준비한 삶이 과연 바보일까요? 이 노아의 삶이 과연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까? 결국 지나놓고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세상을 멸할 때 이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왕궁에서 참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는다? 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인데. 근데 다니엘은 딱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바로 내가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킨다는 거 참 힘든 거죠. 아, 총리까지 됐는데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 왔어요. 그래도 절대로 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아니,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이건 뭐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냥 절만 좀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그런데 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예?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난 이후에 예? 나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교단에서 있을 수 없다, 나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예? 좋은 건물, 그 모든 그런 재산 이런 거 다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런 좋은 건물을 예? 이 많은 식구들 데리고 어딜 나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 저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공동위에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97%가 나가기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아, 이런 목사님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예? 내가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특세 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바로 그냥 강사로 초청해. 이런 분들이 이게 이 진짜 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아니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은 그냥 목회할 수 있어. 교회 다 할 수 있어. 근데 신사참배 반대하면은 그날로 교회 문 닫고 감옥 간다는. 그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하자, 그렇게 결의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아니다, 절대 신사참배할 수, 이건 우상 숭배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교회 문 닫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고, 정말 왜 그렇게 해서 꼭 살아야 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지만요,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습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점령되고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 지배된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큐티 책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똑같은 범위로 가정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은 범위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붙이고 부모도 붙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라고 그러면 다 해요. 그러니까 엄마 오늘 읽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고 작정합니다. 내가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1월 1일 20장을 읽습니다. 20장. 2일날 10장 읽습니다. 3일날 5장 읽고, 4일 되면 3장 읽고, 5일 되면 1장 읽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성도들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경을 덮어놓고. 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있나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저거 도대체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건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을 알아야지 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이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소용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려면 말에 있어서 경건해야 돼. 이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돼. 아, 실컷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도 이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이 말로 시험 주고 말로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될 텐데, 아 이게 그냥 또 입을 열어가지고 또 실수하는 이 언어 생활의 성공은요, 자꾸 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운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통독, 이 입을 열어서 자꾸 읽으시고 계속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다 보면 언어 생활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에 있어서 경건해야 된다. 생각. 아무리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더러우면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나를 자꾸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내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진짜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이웃을 보면 이게 손이 펴질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꾸이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빚지우게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한 일에 계속 손이 펴져야 됩니다. 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면 제일 앞장서서 돕는 교회는 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면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보세요. 그 마음에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선교는 사실 불편하죠. 예, 우리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면서 막 선교지에 그 많은 선교비를 보내야 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그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많이 모아싼 어떤 기쁨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인도 미전도 종족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요,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봤겠어요? 그곳에 가서 그냥 이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결신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을 막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들이 지금 속속히 각 팀들이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막 제 마음에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신학생들 그동안은 훈련시켰잖아요. 이 신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신학생들을 앞장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막 사역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 자문해 보았던 일곱 가지로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일곱 가지로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정말 경건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간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 한 사람은 두 달란, 한 사람은 다섯 달란 이렇게 맡기고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똑같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 두 달란트 남긴 사람.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숨겨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달란트를 이렇게 묻어뒀느냐? 그랬을 때 26절로 29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을 맡겨주셨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묵묵히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교회 일은 일 안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 아무도 할 게 없습니다. 예. 아, 은혜교회가 그렇게 바쁜 교회라면서요. 근데 저는요, 너무 편안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와, 세븐데이 출근합니다. 계속 일이 뭐, 왜 이렇게 많아요? 계속 일이 많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꼭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거나 꼭 나한테 어떤 일을 줘야 일을 한다? No. 천국은 이렇게 열려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모하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GTD 182기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번에 좀 팀멤버로 가봐야 되겠다. 아, 내가 그동안 산장에서 참 받은 은혜,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아, 내가 참 많이 잊혀진 것 같아. 아, 이번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럼 얼마든지 열려져 있죠. 무슨 일이든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뭐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열려져 있잖아요.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모하고 뭔가 애쓰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한 가지 이것만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수락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자기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섬기는 일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그럼 매주일마다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아이 존, 당신은 정말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참 바쁘고 또 행정부의 이 장관 일하는 것도 굉장히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 교회 와서 정말 주일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학교가 나의 진정한 본업입니다. 그러더니 참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자기의 사업장, 자기가 정부에서 일하는 거 이건 다 부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45년 전에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이 일이 왜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행복해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본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에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운 그러한 세상으로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방관할 수 없습니다. 구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면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라면 주여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면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어려운 삶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세
되시고 저 영광 빛난 곳은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세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세가족실에 가셔서 꼭 교제하시고 또 저를 만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달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예. 이 귀신이 충만한 날입니다. 그날이.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좀 위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 위해서 은혜 광장에 아주 장식을 잘 준비하고 애들이 마음껏 이렇게 은혜 속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31일 날 지금 광장에 너무나 이쁘게 잘 장식을 해놨어요. 추수 암사절을 그런 컨셉으로 잘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날 애들이 하여튼에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이들 평생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GTD 182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직 TD 안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천국은 진노하는 자 있거든. 내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하시면서 참석하시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5시에 다민족 기도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부담감을 가지고 이 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담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마음이 떨려요. 미국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민족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지난해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모두 다 오늘 다 참석을 하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3시 반에 미러클센터 체육관 쪽에서 버스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곳에 오셔서 버스를 타시고 오늘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같이 좀 지내다가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반부터 출발. 중보기도 팀들은 좀 더 일찍 가서 그곳에서 쭉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집에 가셨다 가실 분들은 약간 5시까지 그곳에 오셔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어서십시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밤 다민족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해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우리 팀들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강의하고 그러고서 한국으로 가서 목동 지구촌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수요일 날 돌아오면 수요일 날 우리 부목자 쌤이나 종강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다민족 기도에 참석해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참석을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시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단기 선교하는 우리 선교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을 마을 마을마다 땅을 밟는 그곳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감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화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곁등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